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찾아뵙네요.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싶은 말 하고 되게 재밌었던 컨텐츠여가지고 샐러드가 있어요. 한번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안 되겠어요.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한 컨텐츠라서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이 좋은 식이섬유들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. 저기 대기실에 놔두고 와가지고. 네, 아무튼 샐러드 좀 먹을게요. 네, 아무튼 근데 10%? 정도 나왔는데, 빼서 살 한번 그냥 쫙 빼고 싶어가지고, 멋있는 거예요.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잘 나고 피부결도 피부결은 괜찮았는데 컴퓨터를 사주고 난 뒤부터 이제 하지만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.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댓글 안 보여요.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
물 많이 마시고 이게 노력도 상당 부분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화장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 피부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.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걸어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러닝머신 타고 있는 느낌? 계속 뛰긴 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, 이거?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. 컴백해서 이제 활동할 때나, 팬미팅. 가사는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느냐. 대단한 사람이구나. 남준영 책을 진짜 달고 사는 사람들? 평소에 잘 못해. 안 했어. 그러다 근데 한번 읽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관심도 없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해도 흥미가 없잖아요. 그냥 막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.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. 가사 잘 쓰려면 읽어야지. 어쩌겠어. 그게 약간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시계를 못 보는 관계로 7시
55분쯤 정도 되면 저에게 말을 해주세요. 아, 진짜 공연하고 싶다, 공연. 안 그러면 저 티저 안 봐주면 우리 멤버들이 섭섭한다고. 재밌게 봐주세요. 그 움직일 그래도 틈은 있을 텐데 집에 있으면 약간 좀 처지고 순간 인줄 알았네. 몸 관리는 틈틈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집에서도 좀 자그마한 여러분들만의 홈 짐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주제로 다루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잠시만 여기를 좀 옮겨도 될까요? 아무튼 운동 좀 자주 해주세요. 그래야 좋아요. 머리칼 자기로 염색, 아, 스스로 염색했냐고요?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. 이렇게 라이브로 불러드릴 수 있게. 제가 다음에 라이브 올 때는 좀 팝송이나 뭐 노래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. 곡 아시나요? 그 짧게 한 소절 불러볼까요? 제가 그냥 요즘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뭐지? 이거 박자가 내가 모르는 건가? 방금 너 노래 부른다고 갑자기 몸의 체온이 약간 낮아졌어. 뭔가 긴장하면은 저 약간 추워지는 그런 병이 있어요.
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.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. 뭐야, 이거? 키보드가 여기 있니? 그냥 집에 예전에 제가 염색한 머리 있잖아요. 그때 이제 트리트먼트를 좀 사놨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, 가사. 컴퓨터가 되나?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